세곡동옥 선생입니다. 후려치기, 진짜 후려치기를 연습하면서 정타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필드에서도 거리가 많이 나간다는 피드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려치기가 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들어서 그냥 빡! 하니까 이제 정타가 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더 들어가지고 꽝 찍길 바라는데 그만큼 들고 앞으로 치려고 하는 예전에 있던 습관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후려치기는 골프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프 스윙의 자격요건을 얻기 위해서 후려치기는 열심히 연습해서 하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 협회에 받아줍니다 라는 연습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후려치기를 할 때 제가 힙턴을 하고 몸턴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했어요. 그냥 위로 들어서 그냥 떨어뜨리면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힘을 더해서 이렇게 박으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땅에다 내릴 수가 있죠. 왜? 우리에게는 주어진 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서 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백스윙을 하는 과정은 옆으로 치기 위한 게 아니라 위로 들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꽝! 박는 걸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뭐 골프를 치면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 할 순 있어요. 그러나 옥 선생이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절대로 찍어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운 블로우 오면 안 돼요. 위로 올려 치셔야 돼요. 어떻게든 위로 올려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공을 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공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완전 잘 맞았어요. 왜 잘 맞았어요? 오른손이 쳐 박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올려치더라도 밑에서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소리로도 느끼지만 쫙 소리가 나죠? 제가 올려치는 건 그야말로 위에서 내려서 만들어지는 그 힘을 폭발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란 건 여기에서 정말 섀도우 스윙 딱 해서 멋있는 스윙을 드렸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섀도우 스윙은 무조건 맞게 돼 있는데 왜 안 맞지? 와, 제가 회원님들로부터 배웠다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박아보세요 했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작은 스윙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본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는 만약에 특정 성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니지먼트 찍으면서 앞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다운블로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밑으로 이 박는 이 근본적인 의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박는 건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아치는 게 정말 잘 돼. 그러면 박는 걸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의 디자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어떻게 저는 스윙을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기존에 내가 했던 그 스윙 형태를 가지고 만들면 예전보다 공이 훨씬 잘 맞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그 스윙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스윙은 가지고 있되 그걸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결과치도 그렇고 효과도 극대화시키려면 위에서 밑으로 쥐어박는 오른손이 공에 대해서 컨택, 터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골프라는 걸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게 될 때 스윙협회, 골프협회에 들어와서 멤버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쥐어박는, 후려치기, 쳐박는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